20일도 채 남지 않은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코레일은 지난 8일 추석 승차권 온라인 예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부분의 일상이 여전히 마비된 상황.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을 앞두고 고향 방문을 위해 이동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이번만큼은 이제 가족들하고 만나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각자 이렇게 생활을 해서 추석을 지내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에 있는 애도 오겠다 그러는 거를 너무 오고 싶어하는 것도 제가 말렸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자녀 둘도 이번만큼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만큼은 자제하자. 앞으로의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기 위해선 이번 명절 대이동은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학생들을 걱정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더 이상 학업에 지장을 줄 순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걔 같은 경우에도 집회 이후로 지금 하루밖에 못 가요. 명절은 계속 오잖아요, 맞죠?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는 하루빨리 종식되는 거는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밖에 뿐이 없다고 생각해서. 한 지역 내에서 이동을 하거나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그나마 괜찮을까. 하지만 그마저도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이동하는 건 좀 자제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왜냐면 뭐 휴게소나 이런 데도 많이 사람들이 몰리고 이러니까 집이 가깝다면 뭐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식사하고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동안 멀리 있어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들을 이번에도 보지 못하는 걸까 안타까움이 앞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역 이동 간 날짜를 지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날짜를 조정해서 따로따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척들도 만나 뵙고 해야 하니까 자주 못 뵙는 친척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안 가기보다는. 이런 가운데 이번 추석 연휴 장거리 이동 제한이 필요하다는 국민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고 6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9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이동 제한 찬반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거리 두기 2단계로는 코로나19 추가 확산 위험이 커 이동 제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구지은입니다.